테나시아 최지혜 기자가 가요계의 찐담화를 주도합니다. 최지혜의 찐담화. 그룹 NCT 드림의 태도 논란은 볼썽사나웠고 데이식스 영케이의 프로정신은 빛났습니다. 멤버 전원 성인이 됐다며 성숙한 활동을 약속한 NCT 드림은 중학생만도 못한 언행으로 나이값을 못했습니다. 반면 라디오 DJ석에 앉은 영케이는 프로다운 태도를 지키며 빛나는 인성을 보여줬죠. NCT 드림은 지난 1일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 더 라디오에 출연했는데 방송 중 불성실하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마크와 철러는 시종일관 서로 장난을 치며 산만한 행동으로 분위기를 흐리고 그것도 모자라 영케이의 행동을 따라하며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재미는 주어진 질문에 단답하거나 논점을 벗어난 횡설수설 대답으로 영케이를 난처하게 했죠. 급기야 철러는 미니게임을 하던 중 지성에게 급발진하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NCT 드림의 방송을 보는 내내 몹시 불쾌했습니다. 고작 데뷔 6년차 아이돌의 덩거망동하는 모습이라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노닥거리는 걸 보자니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게다가 데이식스 영케이는 NCT 드림보다 데뷔가 약 8개월 앞선 선배입니다. 선배 영케이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커녕 질문에 대충 답하고 급기야는 영케이의 손가락질하고 따라하며 웃어대는 꼴에 기가 찼습니다. NCT 드림의 아나무인 속에 영케이의 프로정신은 빛났죠. 영케이는 어수선한 NCT 드림 사이에서 DJ로서 중심을 잡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답이 돌아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려 노력했고 방송 내내 높은 텐션을 유지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영케이는 NCT 드림과 셀카 촬영을 하고 멤버들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끝까지 DJ로서 예의를 지켰습니다.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 나와준 NCT 드림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동료이자 선배로서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에도 NCT 드림은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며 영케이는 안중에도 없었죠. 이런 모습에 팬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NCT 드림의 이런 모습은 더는 봐줄 수 없다며 탈덕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또 다른 팬들은 NCT 드림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면서 대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신기록을 경신하며 글로벌 사랑을 받는 NCT 드림은 팬들의 사랑을 5만으로 응답했습니다. 무엇보다 NCT 드림은 라디오 청취자에게 잘못했습니다. 많은 스타가 미디어 앞에서 각별히 공손하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디어는 곧 대중과의 연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NCT 드림은 눈앞의 사람은 물론이고 그 너머의 대중에게도 오만방자했던 것입니다. 영케이는 끝까지 프로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인성을 보여주며 여러 아이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10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뜻의 NCT 드림은 무례와 실망감만을 줬죠. 이 와중에 NCT 드림과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사과나 어떤 입장 표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NCT 드림과 SM이 초심을 잃은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반성조차 하지 않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줄 건가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상을 향해 오르기는 어렵지만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부분별한 정보 속에서 표류하는 이슈를 날카롭게 보고 핵심을 꼬집겠습니다. 최지혜의 찐담화.